중동 4년차 수업 중에 하나인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한 AI 드론 공항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기존의 공항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모형 공항을 만들어 보는 건데 기존의 고향 공항이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일단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공항 시스템들이 다 구성이 되죠. 이 비행기들도 다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무인기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무인기로 가정해서 무인기들이 이착륙하고 하는 사람이 물론 탑승은 한 겁니다만 조종은 사람이 하지 않나 그죠. 그런 비행기의 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니까 사람이 조종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의 길이와 폭과 그리고 이착륙 순서 이런 것이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무인기라고 한다면 그런 제약이 상당히 덜합니다. 물론 승객으로서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라면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무인기이고 탑승자가 없고 화물만 싣고 다니는 무인기를 가정을 해서 그러한 무인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시스템을 한번 아두이노 기반으로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이 중동 4년차의 수업입니다. 물론 이런 상용 공항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생각 우리 학습이 목적이니까 학습상의 목적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무인기 전용 공항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